안녕하세요. 잘 가? 지금 느낌 커트를 또 하러 오셨는데 지금 커트 선언 제가 봤을 때는 뭐 못한 선생님한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. 혹시 그쵸? 네, 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지금 커트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3주 정도. 3주? 3주 정도 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웨이트 위치, 뒷머리 위치도 나쁘지 않으시고 그린 나루는 조금 어떠시나요? 옆머리는 뭐 그냥 깔끔하게 지금 이런 스타일 주로 하시죠? 이렇게 살짝? 예. 약간 가르마 스타일? 예. 뭐 지금 딱 문제점이라고는 문제점 같은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무겁다 정도? 그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살짝 가벼운 느낌으로 수치면서 그렇게 살짝 깔끔하게 해볼까요? 근데 구렛나루 짧아지는 건 싫으시죠? 요거? 네. 요건 최대한 남기고 싶으신 거죠? 알겠습니다. 샴푸하고 다시 좀 자를게요. 먼저 뒷머리 먼저 자를게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무슨 일 하세요? 대학생. 학생이세요? 지금 안 궁금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멀진 않죠? 네, 보호성 가끔은 20분? 20분? 옆머리는 살 좀 보이는 게 나아요? 안 보이는 게 나아요? 그냥 안 보이는 게 나아요? 구렛나루 이 부분을 좀 살리시려면 안 보이는 게 낫고요. 좀 굳이 저처럼 해도 상관없으면 살 보여도 괜찮아요. 근데 느낌 완전 틀려요. 가르마 스타일에서는. 보통 가르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살을 좀 안 보이고 하는 게 조금 낫겠죠. 은근히 아직까지 볼살이 조금 있어요. 살짝, 아주 살짝. 무슨 거예요? 팽장. 팽장? 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? 28살. 28? 지금 그럼 대학원이에요? 아, 이제 마지막 학기. 마지막 학기. 수학을 길게 해가지고. 대학교 다녀오시나? 아. 근데? 아니요, 친구랑 사업을 하느라고 휴학을 좀 끊어준 것 같긴 하지만. 늦게 좀. 그렇구나. 군대 언제 가세요? 응? 군대 언제 가요? 갔다 오는 아, 그 요즘 군대 예비군 아직 안 끝나셨잖아요. 아, 네. 네, 요즘에 뭐, 국제적으로 사회, 관계가 또 안 좋고 이래서 불안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. 공군이면 뭐 비행단에서 조용히야 공군이라고 알아서. 아 공군이셨어요? 네. 공군이면 순간 비행단으로 그럼 파일럿? 아니 그건 아니고? 네, 공군은 다 파일럿 아니야? 아 그거는 장교 중에 또 최고 엘리트 분들. 아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? 네, 저는 군전만 하네요. 참. 비행기는 원없이 보셨겠다. 네, 비행기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. 비행기 지키는 거? 전투기 지키는 거. 아, 잘 지켜야죠. 너무 그 막 조단이잖아요. 네, 엄청 좋죠. 그렇죠. 우리나라는 공군에 대해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? 육군이 좀 유력 네. 강하잖아요, 우리나라는. 육군이 그 육사들 우리나라 포하고
체포하고 장거리 미사일 그게 좀 강하고 네, 육군이 세계 경제 육군 순위가 4인가 그렇죠. 장군들 대부분 이렇게 아무래도 북한이 옆에 있어 육군이 좀 더 강한 거죠. 좀 막 전쟁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역사 그런 거 좀 재밌더라고요. 영화는 또 안 좋아요. 그냥 역사. 뭐 역사 부류 같은 옛날 그런 건 좋아하는데 그냥 전쟁 부류 안 좋아요. 좀 요즘 전쟁이 너무 잔인하잖아요. 뻗어서 뭐 다리가 날라가고 피우면 많이 피우는 거지. 티레상 별로 안 좋아해서. 그 남자 머리 자를 때 보통 투블럭을 많이 하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커트 스타일이 투블럭 스타일이거든요. 네. 투블럭을 많이 하는 거 보통 투블럭 하다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위거든요.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? 머리 자르다가 뒷머리가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쑥 들어간 부위가 되게 많으세요. 커트할 때 그래서 커트하실 때 중요하신 점이 특히 이제 초보 미용사분들이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아요. 라인쌤도 이렇게 떠서 커트했었죠. 근데 이렇게 커트해서 보면 이제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연결을 하기 좋은데 대체적으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너무 연결을 하다 보면 이 부위가 이걸 내렸을 때 여기가 없어지는 느낌? 이렇게 떠보이는 느낌이 되게 많죠. 그래서 딥라인 할 때 딥라인 꼭 연결 백사이드 연결하실 때는 사이드만 이렇게 섹션을 가르세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부위를 자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느낌으로 커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현쌤한테 자르다가 저한테 한 거야? 아, 지금 모델을 신청하신 거야? 처음 해놓은 모델로 신청해서 청담도 검사해서 좀 자주 하고 아, 그러셨구나. 이거 커트는 언제 하신 거야? 한 3주 정도. 이건 현쌤이? 아, 다른 분? 다른 분? 아, 현쌤이 신청하기 잘했네.
뭐 이상하다, 머리 이상하다 막 이랬으면 제 제자인데 제가 욕할 뻔했네요. 아, 다행입니다. 저도 조마조마. 아, 네.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는 편이거든요, 그런 거는. 근데 저희 샵에서 처음 뵈는 것 같아요. 저희 샵은 어떻게 하셨어요? 저는 청강동인가? 네. 압구정에 계실 때 아. 거기 피아노들. 아, 그러셨어요? 저한테? 아니요, 그때. 그때 저 아니죠? 실장 남자분? 여자분. 아, 그 청강동 있을 때? 그랬었구나. 이제 청강동은 안 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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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강동은, 네. 적게 됐습니다. 여기가 가까워서 굉장히 편해가지고. 아, 그쵸? 살짝 더 써야 될 텐데. 저도 좀 있었구나. 저는 처음 있는 분들 있어요. 아, 저래. 제가 좀 교육을 빡세게 시켜요. 아, 그리고 커트 모델 하실 때, 아, 이거는 다릅니다. 커트 모델 지원자 모집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, 저는. 예. 헤어가 좀 커트로 건들 수 있는 게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환영합니다. 근데 좀 저는 이상하게 좀 남자분들은 되게 모델 신청하잖아요. 근데 잘생긴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럼 잘생긴 분들 그걸 바라지 않거든요. 왜냐면 잘생긴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머리를 참 예쁘게 알아.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스타일이 잡아 있어요. 아, 그런 분들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좀 모델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아, 이분 다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 하시는 괜찮아요. 사실입니다. 헤어스타일 다 안 나오시는 분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. 저희 선생님들한테 많이 헛해졌잖아요. 특히 불편한 점 있으셨어요? 저희 샵 보셨죠? 다행입니다. 욕할 때 못할까? 좋은 점 있으세요. 가리나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. 기계를 크게 많이 안 잡혀도 될 것 같아요. 약간 정리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. 머리 저는 말리고 삐져나온 거 그리고 옆머리 좀 무거운 부분 있잖아요. 이걸 조금 더 시원하게 이런 느낌 십자를 좀 마무리할게요. 뭘까요? 가르마 이쪽 맞죠?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이 부위가 좀 무겁다 느낌 들죠? 혹시 머리에 뭐 발라요? 에센스 정도? 에센스 정도. 사람이 무지 좋으신데 시원하게 잘 안 돼가지고 에센스를 좀 바르시는 부분이 저는 에센스 근데 포모 이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가볍게 잘랐으면 좋겠거든요. 윗머리를 좀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뭐 이 정도면 보통 느낌은 나쁘진 않으신데 저는 좀 덩어리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냥 덩어리 같다 느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? 그냥 좀 좀 무겁다. 저기 저도 좀 그래요. 근데 수술 저는 칠 때 조금 더 과하게 치는 편이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포모를 하게 되면 조금 머리가 더 날리는 현상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시고 뭐 스타일 괜찮으시면 이렇게 다니시다가 한 다음번에 한번 자르시고 포모를 하시면 좋으세요. 포모를 하시면 쑥 한번 쳐볼게요. 남자 머리에 숱치실 때,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 머리랑 똑같이 칩니다. 숱칠 때. 이렇게 보통, 남자 머리는 숱 따로 어떻게 치는 방법 있나요? 뭐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, 저는 남자 머리든 여자 머리든 숱칠 때 똑같이 칩니다. 이렇게. 다리 놓고, 옆에 이렇게 천천히 하면, 대표질 하실 때, 머리를 많이 자른다 느낌보다는 그냥 살짝 이 정도 자르거든요. 한 번, 이렇게, 패드를 할 때. 그러니까 아주, 조금, 살짝씩 해서, 전반적으로, 머리가 좀, 잔머리적인 느낌이 좀 있다 생각할 정도로. 그 대신, 속에 이렇게 숱을 치기 때문에, 그렇게, 뭐, 머리가 좀,
지저분하진 않아요. 겉으로 봤을 때는.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무겁기 때문에 가르마 바꿔요. 잘. 이거는 좀 꼬리. 가르마로. 그럼 가르마 안 바뀌시니까 거기에 속에서 좀 볼록한 것 좀 없앨게요. 가이드를 할 때 좀 무서우죠? 아무튼 다칠 것 같진 않죠? 그런 느낌은 안 들죠? 믿고 있어. 감사합니다. 믿는 사이에 좋은 사이죠. 근데 브렛나루가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분 좀 물어보죠. 브렛나루가 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. 고객님도 브렛나루가 좀 없잖아요. 이런 분들 머리 자를 때는 특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라인 이렇게 예쁘게 자른다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를 잘라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. 좀 보면 요거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확 틀려져요. 그렇죠? 느낌이 별거하는데 그 꼭 브렛나루 라인 자를 때는 고객님들한테 꼭 물어보세요. 이 옆라인 자를 때는 조금 둔탑해도 브렛나루 선이 있는 게 좋으세요? 아니면 연결해서 깔끔하게 할까요? 이거 꼭 물어보시고 체크하고 잘라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이렇게 나름 깔끔하게 자른다고 잘랐는데 브렛나루 선이 없으면 얼굴이 좀 더 둥글해 보인다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. 커트하고 나서 그런 적 있으세요? 예전에 동네 미용실에서 그랬어요. 아, 그랬어요? 이게 별 생각 없이 자르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. 저도 이제 초보 디자이너 때 그냥 깨끗한 느낌으로 자르려고 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브렛나루가 자르다 보니까 없어져온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 이제 속으로 이제 저희 말로 이제 아 오늘 큰일 났다 뭐 이런 느낌 있죠. 아 이거 너무 세게 말했나? 그랬어? 삐삐 처리해야 되겠다. 또 미용 후배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질감 처리를 바이로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틴닝으로도 한 번 더 라인을 이렇게 정리하는 편입니다. 속라인은 어차피 속라인은 이렇게 좀 과감하게 치셔도 뭐라 그러죠? 좀 겉에 윗라인의 무게감이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. 무게감 있게요? 지금? 조금만 더 칠게요. 그냥. 근데 그 고객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? 네, 그렇죠. 공기업들은 다 시험. 그렇죠. 스트레스 좀 받겠다. 이쪽은 가르마 선 때문에. 아 그리고 이건 꼭 체크하셔야 돼요. 머리는 가마선에 있는 상태에서 보면 항상 더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는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가볍다 보니까 수술 칠 때는 항상 밸런스 체크하면서 쳐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. 이쪽은 끝에 무거운 거는 쓰겠습니다. 특히 저는 남자 머리를 자를 때 이 뒷머리 웨이트 부분을 조금 올리는 편이거든요. 여기를. 그러면 이제
뒷머리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볼록한 느낌?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리 두상이 예뻐도 외국 사람처럼 예쁘진 않아요. 저는 조금 더 그 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릅니다. 그냥 혼자 말하는 거니까 배고프지 않으셔도 돼요. 조금만 더 깨끗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. 스타일은 괜찮아요? 네. 되게 잘 자르시는 것 같아요. 열륜이 느껴지죠? 네. 안 느껴져요? 아, 네. 확실히. 잘 자르시네. 네트라이 하고 마무리해주세요. 드라이는 뭐 어떻게 준비했죠? 기본 방으로 하는 거죠. 이마 살짝 보이고 다녀요, 여기. 네, 살짝 보이고, 살짝 보이고. 지금 좀 과도하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? 평소보다는 좀 그렇고. 너무 내리면 또 정파리 스타일 되니까. 정파리 스타일 알아요? 잘 모르겠지만 무슨 느낌인지. 요즘에 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,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, 아, 진짜 세대 차이 난다고 느낌이 들더라고요. 확실히, 어린 친구들한테 옛날 막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막 만화영화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럼 아예 모르더라고요. 좀 깜짝 놀랐어요. 세대 차이 이제 이게 있구나. 내일의 조, 뭐 이런 만화 모르죠? 그렇죠? 네. 알아? 퀀트 영화 아니에요? 어, 맞아. 내일의 조, 뭐 이런 거, 뭐. 뭐 이런 만화를 말하면 모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스타일은 괜찮아요? 전반적으로 스타일은 괜찮으시죠? 네.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한 번만 찍고 마무리할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